부대 비용이 안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직장에 다닐 때는 이제 차 운전하고 하는데 네. 지금은 대중교통 여기 올 때 대중교통 갖고. 네. 그러니까 생활 방식에 대한 것들이 바뀌고 나니까 그러니까 대중교통 보통의 경우에 직장인들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게 차 좋은 차 타가지고 그쵸, 네. 차 유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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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외식비 이런 이렇게 외식비를 네. 그게 대부분에 다 많이 들어가고 여행하면 뭐 여행 맞아요. 아니면 옷을 산다든가 네. 옷을 산다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 근로자를 이제 세 부류로 네. 나눠주셨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세 부류로 나누게 된 뭐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네. 제가 세 부류 나누는 게 생계형, 네. 생계형, 부양형, 네. 커리어형인데 네. 노동을 제공하는 건 똑같은데 네. 이 노동이 네. 생계형이라는 건 제 개인의 밥벌이 정도 생계만을 책임질 수 있는 일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든다 그러면 내가 그 뭐 직장을 폄하하는 건 아닌데 폄하하는 건 아닌데 쉽게 말하면 지금 만약에 대리운전을 한다 그러면 대리운전은 네. 이 대리운전이 운전 경력을 높이고 서울시의 진리를 알게 하는 경력을 나한테 제공해 주는 게 아니고 아니죠. 네. 개인의 생계만을 책임지게 되는 그런 일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의 생계형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일자리가 네. 있으니까 이런 일자리들에 대한 것들은 가져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없다고 그러면 생계형 일자리는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두 번째 이제 부양형 일자리인데 부양형 일자리는 일종의 정규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규직이라고 얘기하면 뭐 대기업에 직원 정도 입사하게 되면 네.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가족을 꾸리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일자리.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동을 제공하기 위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정도까지 네. 하는데 이게 100% 다 커리어로 그러니까 자기 경력으로는 가진 않아요. 네. 그 경력으로 전환시키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는 일자리죠. 그래서 이 부양형을 할 수 있는 건 아까 또 얘기했듯이 49.3세까지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부양형 일자리에 사용 연한이 있는 거죠. 그런 한계점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모든 한계점을 다 극복하는 일자리가 뭐냐면 커리어형 일자리예요. 커리어형. 예, 커리어형 일자리. 이건 대부분 다 이제 전문직의 경우가 이제 많이 해당됩니다. 근데 요즘 이제 이 전문직마저도 네. 부양형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저희 유통업체 MD 했잖아요. 네. MD가 예전에는 커리어형 일자리였었어요. 어 그래요? 왜냐면 유통업체 MD를 네. 하다 보면 몸값을 받아가면서 다른 이직하고, 일자리를 이직하고 네. 5천만 원이었다는 게 8천만 원 네. 8천만 원이었다면 뭐 1억 1천, 1억 2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몸집을 갖다 키워가면서 옮길 수 있을 만큼 커리어형 일자리였는데 지금은 이제는 아니에요. 이게 왜 아니게 됐냐면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면서 아~ 오프라인의 MD들이 커리어형 일자리의 역할이 다 사라졌어요. 사라졌구나. 이제는 온라인의 시스템화 돼가지고 시스템 내에서 네. 일처리를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커리어형이 이제 부양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후배들은 지금 부양형 일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희 시대는 커리어형 일자리 했는데 MD라는 것도 네. 이런 식으로 커리어형 일자리하고 부양형 일자리, 생계형 일자리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구별시켜서 자기의 일자리가 네. 커리어형 일자리로 할 수 있게 우리 아들은 좀 선택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책에 그렇게 써놓은 거죠. 그럼 이거 이 부양과 커리어형의 차이는 이게 뭐 어떤 뭐 라이센스나 이런 뭐 객관적인 걸로 구분이 되는 건가 아니면 그 일을 하는 애티튜드나 마인드에서 비롯되는 건가요? 애티튜드나 마인드가 가장 작용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네. MDRS들의 경력을 실질적으로 이제 그 애티튜드의 마인드가 어땠냐면 MDR이라고 그러면 상품에 대해서 네. 상품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해야 돼요. 네. 배추 하나를 넣고 배추가 봄 배추, 여름 배추, 가을 배추, 네. 겨울 배추 해가지고 자라는 시간 네. 그리고 품종이 어떠했느냐 네. 그리고 이걸 유통하실 때 어떻게 유통하는 게 좋으냐 시장의 가격들은 어떻게 흐름을 흘러가느냐 이런 것들 다 MD들이 다 공부해야 돼요. 그렇게 공부해가 되면 다른 쪽에 가서 그 만약에 배추에 대한 구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네. 그만큼 좋은 배추를 소비자들한테 전달할 수 있으니까 그 유통에서는 성장하게 되겠고 이거 이제 커리어가 되는데 네. 지금은 이제는 시스템화 돼가지고 네. 언제 그쵸, 그쵸. 해가지고 딱 구매하게 이렇게 체계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다 체계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커리어했던 것들이 부양형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일자리에는. 그 작가님 이제 뭐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오고 뭐 책에 써주셨지만 이제 50억 자산가 알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돈 공부해라라는 그 메시지와 딱 겹치면서 저분은 그래도 이번까지 해서 돈을 많이 버셨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50억 자산가는 어마어마한 액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 임원도 봉급이 많잖아요. 이 대기업 임원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50억 자산가가 되는데 어떤 영향을 준 건가요? 그거의 영향은 네. 저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크지 않았어요? 네. 그럼 임원이 되지 않았어도 50억 자산가 될 수 있었다고? 됐어요.
와이프는 이미 그 이전에 50 자산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네. 솔직히 말하면 제가 한 게 아니라 네. 저는 이제 근로소득만 네. 월급쟁이만 했고 네. 와이프가 재테크한 거니까 그러니까 월급쟁이라서 재테크하는 방법을 네. 그 방법을 통해 가지고 50억이라는 자산을 모았기 때문에 네. 지금 월급쟁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재테크법이 네. 훨씬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네. 타이밍이 아니라 타임이다. 타임. 네. 밍이 아니라 타임이다. 적시가 아니라 네. 시간을 갖다가 계속 누적시켜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뭘 누적시키는 거죠? 그럼? 그 시간을 누적시킨다는 게 의미니까 뭐냐면은 네. 매 시간 순간에 네. 돈이 들어오고 네. 나가고 네. 저축하고 네. 투자하고 네. 이 과정들의 시간이 최소한 20년 이상이 돼야만이 사실은 자산가로 월급쟁이는 될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근데 지금은 대부분은 타이밍을 보려고 많이 그렇죠. 타이밍을 보려고 해서 타이밍에 네. 투자하려고 막 맞아요. 해서 그런 비법을 갖다가 얘기해 주는 사람들을 계속 주담아 듣고 그러면서 그런 방식을 갖다 취하려고 하는데 그런 방식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타임을 계속 쌓아가야 돼요. 저희가 했던 방식을 네. 그래서 얘기해 드린다면 저 이제 1997년도에 결혼했어요. 1997년도에 결혼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혜택을 다닐 때잖아요. 네. 혜택이 1997년도에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전 부도난 회사를 다녔어요. 네. 이 부도난 회사를 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 상여금은 사라지고요. 네. 기본급의 90% 70%를 받게 돼요. 아, 네. 그래서 1997년도 제가 결혼했는데 이 결혼했을 때 실질적으로 받았던 월급이 100만 원이 못 되는 경우가 네. 근데 이 100만 원이 못 되는 금액마저도 와이프는 네. 그 중에 10만 원 떼어서 저축을 하고 네. 90만 원만 가지고서 내 생활을 한다거나 그래서 저축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축을 해왔기 때문에 그 저축했던 것들이 쌓여져 가지고 종잣돈이 되고 이 종잣돈이 결국 투자할 수 있는 목돈이 됐고 이 네. 목돈이 커져가서 지금의 50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1997년도 제가 결혼할 때 저 강동구 끝쪽에 가면 고덕동이라는 데 있는데 네. 고덕동에 반지하에 2,500만 원짜리 네. 반지하에서 시작을 했어요. 전세로. 그래서 지금 이제 50억이 됐으니까 네. 20년 동안을 갖다가 네. 와이프가 계속 모으고 절약하고 그다음에 투자하고 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돈이 들어오는 다섯 개의 그 통로가 있는데 첫 번째 통로는 뭐냐면 돈이 들어오는 소득의 통로이잖아요. 네. 어쨌든 월급을 내가 벌어야 네. 되니까 고정소득은 20년 동안은 꾸준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한 10년하고 퇴사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20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네. 고정소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정소득을 해서 20년 동안 꼬박꼬박 모을 수 있게 고정소득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제 지출이에요. 아무리 내가 많이 벌어다 준다 하더라도 네. 돈을 갖다가 와이프가 통적하게 확 써갔으면은 돈이 모여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벌어들인 소득에 없을 때는 10%라도 많을 때는 70%까지 저축을 했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얘기했던 게 자기는 매달 200만 원은 저축해서 10년 동안 해서 2억 4천을 모으겠다고 야. 1997년도에 그렇게 각오를 했고요. 네. 그래서 2007년도에 2억 3천을 사실 모았어요. 그 모으는 방법이 뭐였냐면 네. 지출 관리예요. 지출을 그냥 묶어놓는 거예요. 내 월급의 일부는 무조건 네. 그 범위 내에서만 쓰겠다. 그래서 오랫동안 아내는 100만 원을 넘어가는 금액을 쓰진 않았어요. 네. 그 이후로 97년부터 2003년까지 100만 원을 넘는지 않게 생활하고 나머지를 다 저축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월급이 올라갔을 때는 이제 롯데로 올라가니까 막 300만 원, 400만 원 올라갔을 때는 네. 그중에 막 300만 원 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200만 원씩을 해서 10년 동안에 2억 3천 원을 모았고 그 2억 3천에다가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신용대출 1억 5천을 해서 3억 8천짜리 아파트를 샀고 그 3억 8천짜리 아파트를 샀던 것들이 지금 와가지고는 자산 가치를 상승하는데 역할을 하게 되고 이제 그때는 10년 만에 했던 걸 와이프는 5년 만에 제가 월급이 올라갔으니까 네, 5년 만에 했고 그래서 저는 2017년에 집이 재건축 아파트가 세 채가 된 거예요. 와. 그 세 채가 2017년에는 5억, 5억, 5억에서 10억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자산이 10억밖에 안 되는데 네. 이게 그 5년 사이에 쭉 상승해서 그래서 50억까지 야. 쭉 튀어 올라가더라고요. 돈이 이렇게 내 안에 쌓여가는 건 월급쟁이로서 쌓여가는 방식은 제가 하는 방식 이외에 다른 방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대부분이 타이밍을 재죠. 언제 투자해야 되냐, 그쵸. 언제, 되냐, 언제 팔아야 되냐 이걸 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자기가 돈을 갖다가 타임을 쌓아가면서 그 정도 여력이 되면 그때 살 수 있는 집을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 그렇게 해본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게 운이 좋아가지고 네. 2017년부터 집값 상승이 좀 가팔라서 네, 가팔랐죠. 그게 아니었으면 저는 30억? 30억 이 정도 됐는데 50억까지 상승하는 데는 네. 그것도 이제 운이 작용을 한 거고요.
근데 어쨌든 30억까지는 와이프하고 그렇게 해서 마련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급쟁이가 네. 그 부자산가로 된다는 방식은 저희가 하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정석 같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이 정석 같은 방법이 가장 왕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타이밍을 재는 거는 한번 맞출 수 있는데 마지막에 망하면 망하잖아요. 네, 이게 네. 우리는 올인을 하니까 네, 다. 네,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쌓아가는 거니까 네. 이게 내가 샀을 때 사가지고 네. 계속 이제 보유하면서 가치 있는 것들을 네. 갖고 있으면은 네. 이게 쭉쭉쭉쭉 불어 네. 시간이 쌓이면 네. 복리로 늘어나는 네. 거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제가 50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금지가 올라가니까 네. 50억이 돼서 대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힘들잖아요. 그쵸, 예. 전 대출 하나도 없어요 지금. 와. 그 이후에 이제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 해가지고 다 네. 대출을 다 정리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은 그러니까 와이프하고 저하고는 좀 여유롭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가장 여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빚이 없으니까. 시간, 예. 시간을 두고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겠다는 것들이 거기서 나오는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라는 게 이런 얘기하면 제가 많이 욕먹긴 하는데 네. 돈이 진짜 내 삶을 지켜주는 가장 튼튼한 지지대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인정 안 하니까 인정하기 싫은 거죠. 네, 인정을 안 하니까 네. 거기서 인정 안 하는 순간에 이제 다른 것들을 이렇게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네. 자꾸 삶의 방향들이 흐트러지는데 일단 튼튼한 지지대가 받쳐져 있고 네. 거기서부터 자기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설계해 나간다면은 삶을 설계하는 방식들이 훨씬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50위에 은퇴한 사람들한테 가장 해주고 싶은 얘기 중에 그런 것들이 그렇다. 기본적인 돈을 가지고 있는 특정한 지지대가 가지고 있지 못하면 네. 다 물거품인 것 같아요. 아, 그럼 그 관점에서 작가님은 네. 내가 퇴직하고 보니까 네. 그래도 이 정도는 있어야지 좀 내가 마음에 좀 돈을 지지대 삼아서 네. 편안하게 네. 그 퇴직 이후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다 이런 게 약간 네. 뭐 심적으로나 뭐 느낌적으로 있으신가요? 지금 나서 돌이켜보니까 네. 우리나라 이제 부자 보고서에 보면 네. 부자 보고서에 그 상위 1%가 네. 상위 1%가 50억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자산으로 상위 1%가 되면 이런 얘기에 돈이 돈을 벌어다 주는 자본이 자본을 벌어다 주는 이런 자연스럽게 주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인공위성을 표현하는데 인공위성이 네. 중력에서 당겨지는 기간이 그 지상에서부터 한 110km 구간이라고 하대요. 네. 이걸 이제 대기권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인공위성이 그 위로 올라가게 있는 모든 에너지를 갖다가 이 110km를 벗어나는데 다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만 벗어나고 나면 거기서부터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네. 거기에 딱 떠 있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네. 그럴 수 있는 금액이 딱 50억이 아니라도 아. 그러니까 대기권을 벗어나는 서민이 쌓여있는 그 굴레 그 이 굴레를 벗어나는 구간이 50억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50억을 목표로 해서 그 50억을 넘어가는데 50 이전에 네. 만약에 글로스도그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50 이전에 네. 50억이라는 자산을 갖다 쌓을 수 있게 그렇게 재테크를 설계하는 게 노후의 삶이 가장 편안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50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뭔가 돈 때문에 퇴직 이후를 고민하는 일은 없다. 네, 그렇죠. 다른 뭐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네,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네, 건 없는 것 같다. 네, 네, 네. 상위 1%만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대부분 그 이제 벗어나지 못하겠네요. 그럼 이게. 네. 근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네. 저같이 이제 수도권에 살려고, 그쵸. 서울에 살려고 네. 이런다 그러면 네. 서울에 살면서도 뭔가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50억인 거고요. 생활권을 갖다가 지방으로 간다든가 자기가 어떤 생활권 범위 내에서 살아가겠다는 목표가 있다면 네. 그 금액은 뭐 50억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말 그대로 서울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제가 하는 얘기예요. 네네. 지방권에 산다 그러면 이제 그 목표가 달라지겠죠. 그 사모님이 워낙 검소하신 것 같아서 여쭤볼게요. 네. 퇴직 이후에 네. 이거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긴 하거든요. 네. 생활비 얼마나 들어요? 퇴직 이후에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생활비 한 300만 원 내에요. 두 분 합쳐서요? 네.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그래도 네. 그냥 뭐 먹고 사는데 네. 300 정도 있으면 그냥 먹고 사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죠? 다른 부대 비용이 안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게 그냥 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직장에 다닐 때는 이제 차 운전하고 하는데 네. 지금은 대중교통, 여기 올 때 대중교통을 갖고 네. 그러니까 생활 방식에 대한 것들이 바뀌고 나니까 그러니까 대중교통, 보통의 경우에 직장인들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게 차 좋은 차 타가지고 그쵸, 예. 차 유지비. 유지비 많이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외식비 이렇게 네. 그게 대부분에 다 많이 들어가고 여행하면 뭐 여행 맞아요. 아니면 옷을 산다든가 네. 옷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이제 집이 없는 경우에 주거비 그쵸, 네. 이게 대부분이잖아요. 저희는 이제 주거비는 없죠. 뭐 아파트 관리비 네, 관리비만 뭐 관리비 아파트 관리비만 하면 되고 네. 워낙 그동안 생활해 오면서 검소하게 생활해 가지고 네. 뭐 외식을 갖다 비싼 데 가서 외식을 한다는
저희 와이프는 제일 좋아하는 게 순대예요. 네. 순대 순대 좋아하고. 네. 기껏해야 조금 비싸게 와이프가 먹는다는 뭐 아구찜 정도 뭐 이런. 저도 뭐 입맛이 네. 그렇게 뭐 비싸고 고급스럽고 뭐 비싼 레스토랑 가가지고 뭐 미슐랭 네. 레스토랑 가가지고 네. 먹고 네. 뭐 이런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네. 300만 원 내에서 그냥 사용해요. 그러니까 돈이 계속 쌓여져 가는 상황.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면은 그 비중이 가장 많은 게 식비인가요, 결국? 지금은 뭐 식비 정도. 그 다른 것들은 그렇게 뭐 써야 될 일이 써야 될 일 없으니까. 그 우리 아들들은 교육비나 이건 거기에 오래 포함되지 않는 거니까. 네. 네. 오히려 저희 부부가 쓰는 돈보다는 저희 아들들이 쓰는 돈이 더 많은 거다.